그런 영상을 제가 몇번 올린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정도 올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. 집에 여기 아파트 주변에 바로 고압선이 붙어 있고 변전소가 있습니다. 네, 여기 보면 보이는 데만 철탑이 하나, 둘, 네,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. 여기에 세 개. 그리고 바로 그 한전에 변전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아파트 지금 촬영하는 곳 옆으로 두 개의 동이 더 있습니다. 즉, 저쪽은 거의 뭐저 고압선하고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입니다. 근데 무슨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고압선이 붙어 있는 게 아무 관계 없고 영향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짓말입니다. 이런 곳에 아파트 사시면 안 됩니다. 사는 것은 잠깐 뭐 한두 달 또는 2, 3년, 3, 4년 살수 있지만 이런 곳에 집을 매수한다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저기 없어진다 해도 이곳에 집을 매수할 생각은 사실은 한 10%밖에 안 됩니다. 이 집이 아주 싸지기 전에는 살 생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곳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옆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어서 지나갈 때이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. 이게 그 북부간선도로의 끝이고 여기서 차가 오는 방향은 서울 방향이고 차가 지금 가는 뒤통수 방향은 대성리로 나가는 길입니다.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이 행정구역상 양평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양수리나 아마 양평이 맞겠네요. 강 건너가 양평이니까. 양평의 문호리 뭐 이러니까 양평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저 멀리 보이는 저 산들은 대부분 다 양평의 행정구역이고,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또 가평이 됩니다. 네. 참, 이 끝이니까 이런 곳은, 구매하실 때, 아파트를 사실 때 신중하게, 구매를 하시고, 제가 사는 이 아파트가 54평.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54평의 아파트가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데, 3억 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. 경매 가격이. 그 안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,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, 그건 모르겠는데, 3억 천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좀될것 같습니다만, 중요한 거는 이 고압선하고는 거리가 더 멀리 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